0세부터 100세까지 모두 다 책 읽는 다올책 사랑방입니다. 선생님이 얼마 전에 장애를 극복한 윌마 루돌프에 대해서 들려줬는데요. 이게 5학년 교과서 도덕에 나와 있네요. 긍정적인 생활 부분에서 있는 거 선생님이 들려줄게요. 우리가 생활할 때 자신과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건 매우 중요해요. 특히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긍정적인 태도로 이겨내는가 그러지 못하는가에 따라 그 일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제부터 긍정적인 태도란 무엇이며 긍정적인 생활 태도를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을 본받아요. 장애를 극복한 윌마 루돌프 들려줄게요. 윌마 루돌프는 몸무게가 2kg도 되지 않은 채 태어났어요. 4살 때 병을 심하게 앓아 죽을 고비는 넘겼으나 휴유증으로 왼쪽 다리를 움직일 수가 없게 되었죠. 하지만 가족들은 루돌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루돌프를 데리고 버스로 1시간이 걸리는 병원을 매주 찾아가 딸이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어머니는 물리치료법을 배워 하루에도 몇 번씩 루돌프에게 물리치료를 해주었어요. 4년 뒤 8살이 된 루돌프는 보조기구를 사용해 걷기 시작했고 11살 때에는 보조기구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되었죠. 달리기를 좋아했던 루돌프는 육상선수에 도전했어요. 그러나 육상선수가 되는 것은 쉽지 않았죠. 부상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으며 나보다 육상을 먼저 시작한 동료들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 하는 회의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루돌프는 좌절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해 결국 국가대표 선수가 되었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루돌프는 당시를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믿은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이었다 라고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윌마 루돌프에게 본받을 점 무엇일까요? 윌마 루돌프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건 어떤 마음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선생님이 지난번에 들려준 거 밑에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들어보세요. 긍정의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세계적인 육상선수가 된 윌마 루돌프에 대해서 선생님이 밑에 링크 걸어 놓을게요. 여러분들이 찾아서 다시 한번 보세요.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